그 다음 이제 6장 부정의 명상 주제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10가지 가시나 수행에 대해서 그죠? 우리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 살펴보았고요. 제 6장에서는 부정의 명상 주제에서 10가지 우리 부정의 명상 주제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자로, 한문으로 그죠? 부정이라고 온 건데, 우리 한글로 뭐 더러움 이래 되겠죠? 그죠? 더러움, 혐오스러움, 뭐 그렇게 이야기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체를 관찰하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겸대죠. 아이고, 무시라 그냥. 저는 실제로 이제 이거 대림선생님이 번역한 거 있잖아요. 이거 미얀마에서 일대일 대역을 했다 그랬죠. 대역을 하면서 그것만 해도 엄청난 저한테는요. 탐욕 극복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면 일대일로 무슨 뜻인지 또 정확하게 보려면 사진도 띄워야 되고, 그러면 그죠. 하나하나씩 보면 예를 들어 특히 벌레가, 구더기가 버글거리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마니까. 왜냐면 구더기 버글거리는 게 남방 저쪽에 사니까 인도 저런 데 있어 보면, 특히 개 같은 거 죽어 있으면 그죠. 그거 뭐 조금만 지나면 뭐 냄새 나고 그죠? 정말로 있잖아요. 하루 이틀 되면 아이고야, 정말로 구더기 있잖아요. 버글버글버글. 지금도 눈이 서 아이고, 무시라 그죠? 이제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왜 하겠어요? 한마디로 하면 애욕을 극복하는 데는 이게 제일입니다. 되죠? 그래서 특히 이거는 출가한 스님들한테 부처님 당시부터 많이 권했던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수행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여기서 그죠? 10가지로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것 등의 용어 설명되었습니다. 몇 쪽입니까? 441쪽입니다. 그죠? 아, 1. 가시나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죠? 이제 10가지 우리 부정의 명상 주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부푼 것, 검푸른 것, 문드러진 것, 끊어진 것, 뜯어먹힌 것, 흩어져 있는 것, 난도질 당하여 뿔뿔이 흩어진 것, 피가 흐르는 것, 벌레가 버글거리는 것, 아이고, 무시라, 그죠? 해골이 된 것이라는 10가지 죽은 자의 부정을 설했다. 그죠? 죽은 자의 더러움, 이래 보면 되죠. 이거를 우리 또 다른 주석서 문헌에서는 공동묘지 관찰이라는 말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묘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요거를 한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은 이 10가지 부정은 인도나 저 남방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죠? 요새는 이미, 우리 옛날에도 벌써 한 몇천 년 전부터도 국가 체계가 확립되고부터는 특히 시체 이런 거, 그죠? 뭐 철야는 이런 거, 뭐, 그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분명히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저 다른 그 힌두교 베다 문헌을 봐도 저쪽에서는 처음에는 매장을 했습니다. 우리 저그 베다 문헌을 보면은 인도는 지금 무조건 화장하잖아요, 그죠? 힌두교도 지금은 100% 화장입니다. 힌두교 말고 그쪽에서 다른 좀 종교 쪽에서는 그죠? 그 서역에서 들어온 종교 쪽은 지금도 매장하는 풍습이 있고, 뭐 조장 있잖아요. 새한테 그 뜯어먹히게 하는 그 지금도 뭐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인도에서 제일 부자 그룹이 타타 그룹이죠, 그죠? 이제 오래돼서 다 까먹었어요. 그 타타 그룹은 힌두교가 아니고죠. 그 무슨 일종의 조라스트교 비슷한 그쪽 극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뭐 조장을 한다는, 뭐 조장이 뭡니까? 새가 뜯어먹는 게 독수리 있죠. 그죠? 우리 티벳에도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무드도 안 썩고, 그죠? 해발이 높으니까 나뚜도 안 썩고 이런 게 뭡니까? 예, 새가 뜯어먹으면 깨끗하게 돼버리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식인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뭡니까? 우리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자이나도 그렇고 전부 다 화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은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처님 당시로 보면 이게 분명히 가능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렇게죠. 매장도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매장은 좀돈 있고 소위 말해서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나 매장을 했지. 어떻게 됩니까? 일종의 구역을 정해가고, 공동묘지라는 구역을 정해가고, 거기 가서 시체 던지나 앞입니다. 던지나 앞이면 그쪽은 어떻게 됩니까? 더운 나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이런 현상이 적나라하게 일어납니다. 그죠? 그죠? 처음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제일 부푼 것 때란 뭡니까? 죽고 나서 하루 이틀 되면, 전 직접 봤어요. 똥배 있잖아요. 배가 어떻게 됩니까? 와, 다 정말로 빵빵합니다. 누구 거 봤니? 이런 거 이야기하면, 그죠? 호러자식, 싶어서 이야기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와, 그죠? 아, 그렇습니다. 아, 정말로 있잖아요. 뺑뺑 불어도. 이거 좀더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푸르딩딩해지겠죠, 그죠? 그런 거,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이런 걸 뭡니까? 수행을 대상으로 삼아서 했잖아요. 여기 보면 뭡니까? 지극정성으로 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온갖 거를 대면서 정밀하게 관찰하는 걸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부정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표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 표상이, 닮은 표상이 생기면은 그걸 통해서 본 사람이 될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으로 지금 성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0가지 죽은 자의 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방에도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그죠? 태국에는
전 미얀마 스리랑카도 분명히 있을 건데, 왜냐면 공개를 안 합니다. 태국에도 지금 이런 거는 절대로 공개 안 합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전 그쪽 우리 다녀오신 선생님들 이야기 말씀 들어보고 하면 그죠? 태국에는 시체, 이거 해골 관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그 하는 경우가 그 지금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왜냐면 이건 자칫 잘못하면 불교에 대한 혐오감 이런 걸 엄청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한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은요. 그 시신을 기증을 받아갖고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수행용으로 하는 거니까 아마 그 사람은 뭐 죽어서 큰 공덕을 지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시신을 기증받아갖고 이런 말씀들 또 저녁인데 그죠? 푹 삶아갖고 있잖아요. 예. 가마솥도 내고 그죠? 몇날 며칠을 푹 삶아갖고 싹 해체가 돼버리겠죠? 그 뺏다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뺏다고 하나도 안 하고 딱 끼 맞춰갖고 딱 사람 실물 크기잖아요. 예, 그런 거를 이쪽 뭐 부정관하는 이런 해골 벽골관이라고 그러지 그죠? 백골관이라고 그러지 그죠? 그 딱 들어가서 그죠? 딱 세워놓고 그죠? 그걸 앉아서 그거를 쳐다보면서 표상이 일으키는 이런 걸 하는 데가 있었다고 제가 한국 스님들한테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가봐도 이런 이야기 하는 스님들이 태국 스님들 중에서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분명히 뭐 어디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아마 절대로 요새는 공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백골관은 특히 전에 한 십몇 년 전인가 막 신문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인도에서 그죠? 우리 티벳 스님들이 있잖아요. 티벳 스님들이 인도 피난 와서 한 스님들 보드가인가 그 중에서 티벳 절에서 그 해골이 수백 개 나와갖고 그죠? 그래갖고 뭐 거대했다 그러는데 그런 게 왜냐면 그쪽에서는 전통적으로 그죠? 일종의 그 백골 보면서 그죠? 이 해골 바가지 쳐다보면서 수행하는 게 있었을 겁니다. 전통적인 방법이죠. 이제 그런 것이 일종 남방에도 있었고 분명히 지금 티벳 전통에도 남아 있는 거로 막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그런 것이 우리 여기서 말하는 부정과는 그 부정의 수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첫 번째 뭡니까? 1번 이하에서는 다 뭐합니까? 부푼 것이란 게 뭐냐? 용어 정의부터 합니다. 그죠? 자, 부푼 것. 자, 그죠? 1번 밑입니다. 마치 바람 위에 풀무가 팽창하듯이 생명이 끝난 후부터 서서히 팽창하고 부어서 부풀었기 때문에 부푼 것이란다. 요 뒤에 보면 61번 그죠? 문단을 보면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죠?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10가지 이 명상 주제뿐만 아니고 40가지 명상 주제 중에서 가장 수행하기가 힘든 것이 부푼 것이랍니다. 왜? 부푼 것은 하루 이틀 지나면 끝나버리죠. 하루 이틀 지나면 벌써 문드러지고 그죠? 푸르딩딩이 좀 문드러지고 그래서 바람도 빠지고 막 썩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부푼 것은 죽은 시체가 생기면 바로 그죠? 그 관찰해야 되는 게 좀 그것도 뭡니까? 길어야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무시무시하겠죠.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40가지 명상 주제 중에서 그죠? 그 본산매를 얻기가 가장 어려운 명상주의다.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금푸른 것은 뭡니까? 당연히 채색되어 가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442쪽입니다. 3번 문드러진 것 뭡니까? 끊어져 나간 곳에 고름과 함께 흘러내리는 것. 이런 것만 하나 일대일 대역에서 뭐 수행 많이 됐겠죠? 그죠? 끊어져 나간 빨리 하는 척 아, 요거는 끊어진. 요거는 나간, 아, 뭐야, 요거는 고름, 그죠? 요거는 함께, 요거는 줄줄 흘러내리는, 아이고, 무시라, 그죠? 이렇게 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이거 하면서, 그죠? 우리, 저는 그런 건데, 대금스님은 그럽시다. 청정도론 번역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요 부정의 명상주제, 요거, 왜냐면 직접, 그죠? 사전 찾아가면서 막 끙끙 알아가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게 막, 제일 힘들었다 그럽시다. 그죠? 우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끊어진 것, 두동강으로 끊어지면서 벌어져 있는 것, 뜯어먹힌 것, 아이고, 무시라, 그죠? 개와 자칼 등에 의해서 여기저기 가지로 뜯어먹힌 것, 공동모지 벌어놨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흩어져 있는 것,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대보면 아시겠지만은요, 흩어진 것에, 이런 것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흩어져 있으면 우리가 표상을 일으킵니다. 시체가 전체가 눈앞에 들어와야 표상을 일으키겠죠, 그죠? 근데 쭉 많이 흩어지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표상이 안 들어오겠죠? 눈을 자꾸 이래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벌써 집중이 잘 안 되겠죠? 그럼 모아야 되겠죠? 이제 모으는데, 이거는 어떻게 모읍니까? 자, 결론은 뭡니까?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을 때. 왜? 만지면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지면 뭐 든다? 뭐가 듭니까? 정더럽힙니다. 여기서는 익숙해진다고 표현합니다. 맞죠? 만지면 정듭니다. 더 이상 예를 안 들겠습니다. 그죠? 그, 뭐, 애들 왜 자꾸, 이쁜 애들 왜 자꾸 만집니까? 막 그러면 정이 들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애들 보면 왜 장난감 갖고 이런 놀고 합니까? 애 때부터 인간은 뭡니까? 만지면 정듭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시체도, 시체는 만지면 정 안 들어간대요. 만지면, 정된다는 표현은 안 하고 익숙해지면다는 겁니다.
익숙해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하러 갑니까? 부정을 관으러 갑니다. 그죠? 혐오감, 혐오감 이런 걸 일으키러 가는데 시체를 만지면 뭡니까? 정 대표님, 그러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다 그래도요. 학교 할 때, 그죠? 처음에 그 해서 해골 바가지 보호하면 뭐 왜 올라온대, 그죠? 그거를 자르는 게 진짜 실습하고 하면 뭡니까? 뭐 태연하게, 그죠? 그걸 한다 그럽디다. 에? 그런 거 못하면 바로 이제 뭐 자퇴서 내고 나와야 된다 합디다. 그렇잖아, 그죠? 우전 그렇게 죠 그죠? 아이고, 무시라. 그죠? 근데 만지면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 흩어진 것, 그럼 난도질 당해 뿔뿔이 흩어진 것은 사지가 칼로 난도질되어 된 겁니다. 됐죠, 그죠? 7번이고 8번은 피가 흐르는 것, 피가 묻어 있고 피를 뿌리고 여기저기서 흘러내리는 것과, 이거 무시라. 그죠? 이건 특히 이제 뒤에 보면 전쟁터 있잖아요. 선생님들은 직구째 어떤 게 보면 그죠? 속된 말로 하면 그죠? 전쟁 나가 남은 죽고 그죠? 그래서 안 돼 뭡니까? 선생님들 뭐 하러 갑니까? 부정관 하러 갑니다. 피가 쭈르륵 흐르는 게 있잖아요. 딱 쳐다 표상이 이렇게. 그러니까 또 니는 맞을 만하지, 그죠? 그런 게, 이 부정관 이런 거는, 그죠? 이 잘못하면 첫째로 불교에 대한 혐오감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또 니는 맞을 만하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그래서 요새는, 특히 요새, 그죠? 이게 문명이 발달되고 이래갖고, 그죠? 상자부에서도 이런 거는 절대로 잘 안 드러내고, TBS에서도, 좀 부정관, 백골관 이런 거는, 그죠? 근데 뭐 이상하게 되고, 저때 뭐 해골이, 그죠? 저는 무조건, 우리 불자님들은 관심 있게 안 받는 거 모르겠는데, 그죠? 저는 그 유심이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죠? 와, 아, TV에서도 이런 전통이 있었구나.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건 밖으로 잘 안 드러내는데, 청도원이 들은, 이게 다 이제 설명을 제가 할 말은 많거든요. 정말로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죠? 피가 흐르는 것, 벌레가 벌거는 것, 아, 그죠? 벌레라고 하는 것은 구더기다. 됐죠? 아이고, 무시라.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죠? 아이고, 무시라. 에이, 그죠? 자, 해골이 된 것, 뼈다귀가 바로 해골이다. 이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데서 뭡니까?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것도 방법은 가시나 수행 방법하고 같습니다. 됐죠? 전체를 봐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자, 부푼 거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부푼 거를, 예, 간단히,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됐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표상이 생깁니다. 익힌 표상이 생기고, 익힌 표상이 닮은 표상으로 승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대상으로 해서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이 되고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확립이 됩니다. 됐죠? 이 경지가 바로 초선의 경지고 본삼매 초선의 경지입니다. 됐죠? 이거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우리 부정의 관찰은 2선, 3선, 4선에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됐죠? 이것이 여기서 중요한 극입니다. 왜냐하면은 부정과는 부정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일으킨 생각, 그러니까 사유가 극복이 돼버리면 부정만 관찰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초선밖에 이제 못 들어간다. 그럼 초선만 들고, 아, 그럼 뭐, 낮은 거 말로 초선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이 부정관은 초선에 들어가서 나와서 비파산으로 전환되어서 아랑과를 정득하는 거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이 부정관을 하면은 애욕 있잖아요. 특히 애욕을 극복하는 데는 가장 큰 거기라는 겁니다. 선생님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거기죠.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여자 문제 한번 휘말리보면 땡 끝납니다. 그죠? 맞죠? 어쨌든 죽을 때까지 관에 들어갈 때, 관에 그죠? 화장막에 가서 탈 때까지 아무도 모른다 그럽니다. 저 처음에 행자로 들어왔을 때 그죠? 우리 위에 그 노선님들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입니다. 444쪽입니다. 이 10가지 가운데 부푼 것의 명상주제 제1번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나머지 2번부터 10번까지는 뭡니까? 이제 중요한 포인트만 여기서 밝히고 있겠죠. 그죠? 그 중요한 포인트 뭐겠어요? 소위 말해서 그죠? 자, 익힌 표상은 어떻게 드러나고 닮은 표상은 어떻게 드러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부푼 것의 명상주제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12번입니다. 444쪽. 자, 이 가운데서 부푼 몸에서 부푼 것의 표상을 일으켜 부푼 것이라 불리는 선을 닦기를 원하는 수행자는 땅의 가천에서 설암방법대로 그런 형태의 스승을 친근하여 명상주제를 배워야 된다. 자, 이 명상주제는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죠. 내가 저 시체가 어디 있다 하더라. 그죠? 부푼 게 있다 하더라. 하루 가야 되겠다. 지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수행은 반드시 스승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됐죠? 40가지 명상주제 전체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을 친견하여 명상주제를 배워야 된다 했고요. 그에게 명상주제를 설할 때 스승은 부정한 표상을 얻기 위해서 네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야 된다. 요렇게 이제 요 네 가지로서, 그죠? 청정도로는 부푼 것의 명상주제를 설명합니다. 1번은 뭡니까? 가는 것에 대한 지침. 시차가 있다 이러면 뭡니까? 그거 가야 되겠죠? 직접 봐야 되는 거죠? 갈 때 함부로
가면 안 된다, 그죠? 그 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처음에 이야기하고,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주위의 표상을 주시함. 이걸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죠? 시체만 딱 보고, 그죠? 부푼 것만 보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주위에 있는, 그죠? 뭐, 자갈이라든지, 덤불이라든지, 개미, 집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함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 함께 봐야 되는가 하면은, 자칫 않으면 대상이 시체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냥, 이런, 어이구, 무시라, 이거 아니잖아, 그죠? 정밀하게, 자세하게, 그죠? 딱, 어쨌든 이제 표현은 이상해야 합니다만, 그죠? 정밀하게 봐야 되겠죠? 집중을 딱 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현상이 되면, 즉, 대상이 시체입니다. 그죠? 시체가 불뚝 일어난 걸 보일 수도 있겠죠? 압니까? 오늘 밤인데, 아이고, 겁나. 벌떡 시체가 일어납니다. 요, 내려왔는데, 벌떡, 아니면 뭡니까? 내 다리 내놔라. 우리 어릴 때, 그죠? 기억나죠? 특히 시골에서, 그죠? 호롱불인데,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삼촌이나, 그죠? 무슨 이야기 해준다고 애들, 그죠? 아니, 이제, 여섯, 일곱 살 되면 모아놓고 뭡니까? 벌벌 떨면서 들고 있으면 뭡니까? 갑자기 저 삼촌이 막, 내 다리 내놔라. 훅! 일어난다면 막, 와! 감지는 거, 그죠? 다 기억이 있으시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집중해서 그 좀 딱 보면은 시체가 불떡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옆에 표상을 함께 하고 있으면 그게 안 속아남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때 시체만 불떡 일어나는 걸 보이고, 그럼 옆에 돌 이런 것까지 함께 반했으면 그건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는데 시체만 불떡 일어났죠? 그러면 이거는 자기 인식, 아, 이거는 내 인식이 잘못 만들어낸 거다. 그죠? 이건 시체다. 일어날 수 없다. 이러하면 그것이 극복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뭡니까? 벌떡이나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공동묘지, 명상주제 이거 하려고 혼자 갑니다. 됐죠? 혼자 가갖고, 저 깊은 산속이나 공동묘지에서, 그죠? 옆에 뭐 벌벌한 데서 딱 쳐서 벌떡이나 안 되라면 미치고 펄쩍 뛰입니다. 미치 뜁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기서 보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죠? 이런 게 대해서는 저도 그래도 한 7년 죽으라고 선방 다녔어요. 문득 이래 하려고, 그죠? 지금 생각하면 문득인데 말로 선방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 이런 경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스님들이 많이, 저도 그렇고죠. 정말로, 그죠? 주위가 아무도 앉아있으면, 그죠? 정말로 주위가 하나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뭐라고 말 표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조금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쳐버립니다. 제 도반 한 채는 미쳐가지고 지금 그 강제로 속퇴시켰다든가 속퇴했다고 합디다. 선방이죠. 그런데 그 스님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으죠. 수행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 잘 떠들었죠. 그죠? 그 좀 뭐 그 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 스물 몇 살짜리끼리 모이겠으면 뭐 헛소리 해서 깨달은 척 하면 어떻게 됩니까? 씨, 확 이래갖고, 그죠? 속이 그런 경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안 갑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죠. 이 스님은 이야기를 안 했어요. 끝까지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 뭔가 한번 경계가 온 겁니다. 그죠? 그러면 좀 풀고 이러면, 그죠? 되는데, 그런 게 이걸 절대화시키 보는 겁니다. 수행에서 제일 겁나는 게 절대화잖아요. 그죠? 절대화하면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딴 데는 절대화하면 신의 종이 됩니다. 그것도 종밖에 안 됩니다. 절대화시키면. 맞죠? 절대화시키면 종 아니면은 어떻게 됩니까?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그걸 절대화시키면, 스물 그때 여섯 살 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그 해도 스물여섯 살이니까, 이제 60, 70 된 큰 스님하고, 그죠? 26살짜리가 한판 이래가고 막 벗겨나는, 소위 말해서 벗겨나는 한다 합시다. 그러고 예를 들어서 와 하고 큰 스님 잡고 한번 확 흔들뿌면 어떻게 됩니까? 26살짜리가 집중되고 흔들뿌면 그 큰 스님은 큰, 그죠? 이 허리 디스크나 이런 거, 실제 우리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뒤에 그죠? 그 상자들이 이제 누구 오면, 그죠? 큰 스님들 안 만나 주고 하려고. 어떻게 보면 그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스님이 몇 번 그러사 틈하는, 그죠? 이 새끼 미쳤다 해서, 그죠? 막 그게 아니라고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지는 안 듣더라고요. 그다음 저 인도 간저 소문 들었는데 그다 마음이 되게 안 됐더라고요. 이것도 일종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올 수 있다는 건데 됐죠, 그죠? 충분히 가능하겠죠. 구라가 아닙니다, 그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어쨌건 좀 집중하다 보면, 그죠? 주위가 다스리고 딱 그거면 되고, 그죠? 저는 또 용맹정진 일주일 용맹정진 제가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한 것 같죠? 네 번인가 했습니다. 저는 남들 밥 먹을 때, 나는 저녁에 찬 먹을 때 있잖아요. 12시에 돼서 처음에 딱 해서 첫날 딱 찬 먹어보니까 잠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앉아갖고 늦은 시간을 자버렸어요. 저는 앉아서 자보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잠은 누워서 자죠. 멀고 앉아 잡니까? 아니면 말고, 그죠? 그래서, 그죠? 아, 찬 먹으면 안 되겠구나. 안 먹었습니다. 그 대신에 가서 한 30분, 40분 덜 누워 혼자서 지대방에 잡니다. 그러면 그 끝나고 한 시에 입성 들어가면 또 막 깨벼러 와갖고 막
죽배가고 때려갖고 잡아넣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신 앉아갖고는 절대로 안 잡아버렸어요. 그 제가 어머니 그 어느 스님 하면 다 압니다. 큰 스님이 30몇 년 전에 있었던 그걸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그때 강무수자는 안 잡으려고 용맹진을 하는데 그때 없이 버티내더라고. 참 신기하게 생각했다고 뭐 그렇게 하십니다. 오, 그죠? 믿거나 말거나. 그죠? 그래서 저 그래 한 3, 4일 지나면요. 참 큰 스님이고 작은 스님이고 전부 앉아가 잡읍니다. 저는 잠이 안 와요. 아무것도 안 먹은 데다가 그때 또 오후식 할 때거든요. 오후식 한 데다가 저녁에 참도 안 먹었죠. 한 3, 40분 가서 들르고 잤죠. 야간 사람이죠. 그죠? 멀쩡합니다. 누만 깨있는 거 하면 선빵이 저기 행사 같은 데는 한 5, 60명 강원의 스님들하고 다 함께 하잖아요. 5, 60명 많을 때 7, 80명까지 그 함께 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한테 깨가 있어요. 죽비들은, 그죠? 그 경책하는, 장군 죽비들하고 경책하는 스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 하니까 행사도 우정 그것도 한번 이제 재난대로 대기가 했군요. 그 한 3, 4일 됐나? 밤 한 2시나 됐는데 그 겨울이었어요. 아, 딱 앉았대. 뭐라 그래야 되겠노? 뭐 그랬어요. 야, 그래, 화두고 뭐 가만히 있으면 일하다가 살짝 미치겠다 싶더라고요. 모든 게 다 사라져버려요. 딴 사람한테 뭐 굉장하다 했겠죠. 아니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화두 드는 사람은 화두에 그래야 되잖아요. 화두가 잘 들었냐. 이걸 봐야지. 뒤에 사라지고, 한 시간 내도록 사라져버리도록. 아무리 해봐도 뭔가 안 돼요. 그래서, 아, 이건 문제다. 그래서 죽비 소리 나더라고. 그래서 일러갖고, 이 선생님한테 가갖고 있잖아요. 선생님, 제가 조금 지금, 무리가 했는지,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 다음 50분 동안은 요 앞에서 포행 좀 하겠습니다. 그래,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밖에 나가면 큰일 난다고 그러잖아요. 겨울이니까 그 밖에 나가서 깜빡 잡으리면 동상, 그래, 죽비입니다. 밖에 나가지 말고 내 눈앞에서 있잖아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의간 자리니까죠. 내 눈앞에서 여기서 으스렁으스렁 하는 거로 해서 그럼 그래 해라고. 자, 그때 한번 진지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왜냐면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열심히 안 한 사람 같이 보이죠. 그죠? 열심히 했어요. 그래갖고죠. 그걸 허락을 받아갖고 앞에서 그죠? 좀 이렇게 20, 30분 걸으니까 예, 정신이 좀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100% 믿습니다. 시체가 집중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집중해서 막 한참 닮은 표상이 이렇게 하려고 그죠? 집중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시체가 그죠? 그거만 지금 남아있잖아요. 시체만. 벌떡 일러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미치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죠? 그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표상을 함께 해놔면은 그렇지 않다.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주위에 표상을 주시하면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 표상은 어떻게 합니까? 11가지 방법으로 표상을 취한다. 오고 가는 길을 반전한다. 올 때는 이제 또 그것까지도 반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갖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13번은 1번입니다. 가는 거에 대한 지침 한 그죠? 두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는 거에 대한 지침 핵심이 뭡니까? 13번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좀. 듣자마자 단박에 그거로 가서는 안 된다. 되죠? 어디 시체에 딱 가더라. 부푼은 시체에 딱 가더라. 이러면 뭡니까? 와 이거 웬 떡이냐 이러고 확 뛰어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단박에 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저 왜 단박에 가면 안 되느냐? 14번입니다. 자, 이 부정한 시체는 저 야수들뿐만 아니라 우리 맹수들 있잖아요. 그죠? 맹수들뿐만 아니라 귀신들이 포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 그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지도 모른다. 됐죠? 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그 가다가 보면 여자들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는 봤죠. 어떤 스님이 그죠? 이 부부 사업을 해갖고 그죠? 이쁘게 꾸미고 친정집으로 토긴다고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스님을 봤는데 그죠? 이빨을 싹 대놓고 싹 웃었겠죠? 네. 스님 조사 말 시약까지 건다고 이제 싹 이랬는데 뭡니까? 엄마야 그 스님 그 백다구를 보고 어떻게 됐어요? 네, 백골관이 생기갖고 그 여자가 뭡니까? 해골로 쫙 보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란이 대피됐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였어요? 저 남편 뒤따라오다 그죠? 스님 여기 어떤 여자가 가는 거 못 봤습니까? 이렇게 그 스님 뭐라 그럴게요? 예, 나는 여자가 가는 거는 못 봤고, 이제 해골 덩어리가, 해골, 그죠? 무더기가 가는 거는 봤다. 뭐, 예를 들어서, 그죠? 그 정도 되면 상관없는데, 그렇잖아, 그죠? 혼자서 누구한테 안 하려고 하다 뭐, 이런 거죠? 이성을 만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체가, 그죠? 이성의 시체, 남자한테는 여자의 시체면은 안 된답니다. 초보자들은 그렇겠죠? 그럼 이거는 부푼 거죠? 부푼 거는 죽은 지 하루 이틀입니다, 그죠? 그렇죠? 여기는 이용이 하다가는, 바로 이제 고소당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그렇잖아요. 절세 미인이 죽어가 있으면 하루 이틀 지나도 뭡니까? 여자의 모습 그대로죠. 거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예? 혼자서 이쁜 여자 앉아서 어떻게 됩니까? 어이구야. 말도 안 됩니다. 닮은 표상이 일어나겠어요. 택도 없다. 그러니까 이성의 시체,
상식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 시체가 이성의 수수도 있죠. 444쪽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그 시체가 이성의 수수도 있다. 여기 줄 끊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제 그러면은 그것이 최근에 죽은 것이어서 아름답게 나타날지도 모른다. 됐죠, 그죠? 이러면 백골관 수행이 안 됩니다. 부정관이 안 됩니다, 그죠? 부정관이 안 되고 뭡니까? 민관이 되겠죠? 이제 그렇지만은 그죠? 그러나 그가 만약 자신을 검사하여 이런 것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가도 된다. 됐죠? 저는 가도 되겠죠? 왜? 57살. 됐죠? 말하듯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 때는 성가의 장로나 다른 명망이 높은 비구에게 알리고 가야 된다. 그건 대중스님들한테 알리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스님들은 기본이 그겁니다. 대중처소 살면 그죠? 항상 밖에 나갈 때는 그죠? 적어도 한 명한테는 알리고 가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절집안에서 철저한 수칙입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대중한테 비구스님들 알리고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잘 혹시 그죠 하다가 시체가 불뚝 일어났는지 그죠 이래갖고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맹수의 공격을 받는지 이러면은 알리고 왔으니까 근데 어느 시간까지 안 온다 이러면 그 절에서 선생님 그죠 공동묘지 그한데 지금까지 이제 안 온다 이러면 뭡니까 찾아러 나와서 뭐 잘못되고 있으면 그 구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 등등해서 16번에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17번에 보면 공동묘지는 뭡니까 도둑놈들부터 해서 깡패들 많이 있겠지 그죠? 그죠? 어쨌든 그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어쨌든 아무리 남 훅치는 좋아도 공동묘지 집을 그저 그걸 해갖고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18번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설한 분들과 같은 비구들에게 알린 뒤 부정한 표상을 보기를 원한 자는 어떻게 해서 가라 그랬습니까? 세 번째 뭡니까? 희열과 기쁨이 생겨서 간다. 이건 무죄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망가지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저 마치 왕이 대관식의 장소로 향하는 것처럼 재관이 재단으로 향하는 것처럼 극빈자가 숨겨진 보물창고로 향하는 것처럼 이건 좀 비유가 좀 과지요. 그죠? 자, 희열과 기쁨이 생겨서 간다. 됐죠? 됐죠? 그래서 한 세 가지 태도를 이야기하고 또 보면 됩니다. 1번은 뭡니까? 듣자마자 바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대중 비구 스님에게 알리고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자, 이거 정말로 이건 수행하러 가는 겁니다. 그죠? 겁먹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수행하러 가니까 희열과 행복으로, 희열과 기쁨으로, 그죠? 가서, 그죠? 수행을 잘하리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주석서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자, 이와 같이 희열과 기쁨은 이렇게 있는데 주석서에서 설한 지침 됐죠? 요 19번부터 그 밑에, 그죠? 22번까지는 주석서의 인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주석서에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주석서일까요? 여기서 청중론에서 말하고 있는 주석서는 전부 고주석서입니다. 마하 아따카따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길게 19분부터 22분까지 했었죠? 길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앞에서 이야기한 우리 그 뭡니까? 12분에서 네 가지 방법으로 그 표상을 제한되죠, 그죠? 그것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됩니다. 자, 19분에 보면 그죠? 자, 그래서 부푼 것의 부정한 표상을 배우는 자는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잊어버리지 않고 감각 기능들을 안으로 거둬들이고 마음은 밖으로 달려가지 않고 오고 가는 길을 반주하면서 혼자 동행인 없이 간다. 됐죠, 그죠? 그렇습니다.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 부정한 표상이 놓여 있는 곳에 돌이나 개미굴이나 나무나 덤불이나 등굴이 있으면 그것의 표상도 함께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대상에 연관지어야 한다. 왜 그런다 했습니까? 소위 말해서 미치는 그런 거죠.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자, 표상들을 함께 취하면은 뭡니까? 다른 표상은 가만히 있죠. 그죠? 그 시체만 그죠? 자기 집중한다면 벌떡 일어났다면 그죠? 이거는 자기가 만드는 인식이 지나지 않잖아요. 그죠? 아,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내가 속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 그 부푼 것의 부정한 표상을 본성의 상태에 따라 주시한다. 여기서 본성은 고유성질 아닙니다. 뭡니까? 부푼 것, 예를 들어서 부푼 것 두 번째가 금푸른 것이죠. 부푼 것은 부풀었다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죠. 금푸른 것은 금푸른 것의 성질을 갖고 있죠. 요거를 여기서 본성이라 합니다. 됐죠? 그래서죠. 요렇게 해서 열 가지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열 가지로 부정의 대상을 했으니까죠. 그 열 가지 부정의 대상의 그 성질에 따라서 살펴봐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어떻게 합니까? 그 보는 방법은 여기서 11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색깔에 따라, 특징에 따라, 방위에 따라, 위치에 따라, 한계에 따라 주시하고, 자, 이렇게,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뭡니까? 관절에 따라, 트인 구멍에 따라, 오목한 부위에 따라, 볼록한 부위에 따라, 주위에 따라,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부분적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표상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주시려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런 그 표상을 잘 취하고 잘 지니고 아주 자세하게 구분한다. 됐죠? 이것이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석서 안에서도 20번부터 22번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번에 보면 그런 그 표상을 잘 취하고 잘 지니고 아주 구분한 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오가는 길을 반주하면서 혼자 동행인 없이 간다. 앞에 계속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447쪽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혼자 동행인 없이 간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부정한 표상 주위에 있는 돌등의 표상을 주시하는 것은 무슨 목적이고 무슨 이익이 있는가? 주위 표상을 주시하는 것은 미혹하지 않음의 그 목적이 있다. 미혹하지 않으면 뭡니까? 시체가 벌떡 일어나면은 미혹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주위의 표상을 함께 이제 익혀놓으면은 시체가 벌떡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죠? 돼서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죠? 11가지 방법으로 표상을 취한다 했죠? 그죠? 마음을 부정한 표상으로 가져가서 묻는 것이 그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거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런 식으로 그죠? 고주석서에서 나오고 있고 요거를 다시 붙다고서 쓰는 거죠. 23번부터 다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22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그죠? 그는 새끼 초성과 신성한 머물과 수행으로 인한 덕행의 토대를 얻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것이 19번부터 22번까지는 고주석서에 나타나는 그거를 부타오 선생님이 전체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번 이하에서는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이거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23번입니다. 23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도 핵심은 뭡니까? 23번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을 보면 혼자 동료 없이 가야 된다. 상식적이죠? 수행하러 가는 사람이죠? 부정관 하러 가는 사람이죠? 우리 같은 도반하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관 수행이 되겠어요? 갈 때부터 입에서 계속 떠들고, 그죠? 웃기 삭고 이래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혼자 진지한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혼자 동료 없이 가야 된다. 그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4번은 뭡니까? 사원을 나갈 때는 뭡니까? 반드시 암흑의 방으로 암흑의 문화, 그 문을 주셔야 된다. 가는 길도 구분해야 된다. 이제 그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24번에서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바람을 안고 가서는 안 된다 했죠? 바람을 맞으면 가면 안 됩니다. 그 시체 주위에 가서는. 당연하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콜 진동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둘러가라 이 말입니다. 바람 안 부는 방향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딴 데 갈 길이 없으면 거길로 가야 되겠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449쪽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그죠? 자, 순풍이 부는 방향의 길로 갈 수 없을 때는 가사자락으로 코를 막고 가야 한다. 이 말은 나도 하겠다. 됐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